지난 2019년 7월 국내에서 처음으로 UAM 시장에 진출해 에어택시 기체인 버터플라이를 개발 중인 한화시스템이 UAM 분야별 핵심 플레이어와 손잡고 효과적인 UAM 사업 모델 및 생태계 구축에 나섰습니다. 한화시스템은 한국공항공사와 SK텔레콤, 한국교통연구원과 지난 27일 UAM 사업 협력을 위한 4자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4개사는 UAM 기체 개발, UAM 이착륙 터미널인 버티포트 인프라, 운항 서비스, 모빌리티 플랫폼에 이르는 UAM 밸류 체인을 구축하고 UAM 산업 생태계 조성과 활성화를 위해 향후 협력하게 됩니다. 지난 2019년 7월 국내에서 처음으로 UAM 시장에 진출해 에어택시 기체인 버터플라이를 개발 중인 한화시스템은 UAM 기체와 항행 관제 부문의 ICT 솔루션을 맡게 되는데요. 버터플라이는 100% 전기로 구동돼 친환경적이며 활주로가 필요 없는 전기식 수직 이착륙 항공기 타입으로 높은 수준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갖췄습니다. 또한 지난해 7월 한국공항공사와 MOU를 체결하고 기체 항행교통기술 및 버티포트 통합운영 시스템 개발을 진행 중인 한화시스템은 도심상공의 항행 관제 솔루션, 기존 교통체계 연동 시스템 등 항공 모빌리티 플랫폼도 구축할 계획입니다. 한국공항공사는 UAM 이착륙장의 구축 운영과 UAM 교통관리 분야를, SK텔레콤은 모빌리티 플랫폼과 미래 항공교통통신 네트워크 모델을 구축하게 되며, 한국교통연구원은 UAM 서비스 수요 예측 및 대중 수용성 등을 연구하여 협력하게 됩니다. 이번 협력을 통해 한화시스템은 업계 선도 기업들과 시너지를 극대화할 계획인데요. 한국의 UAM 사업 모델과 생태계가 글로벌 UAM 시장을 선점할 미래를 기대하겠습니다.